네, 이 장면은 마지막 장면인데요. 마지막에 여기 스타트 싱크라고 써 있어요. 그걸 누르면은 이런 이렇게 타임라인이 쭉 펼쳐져요. 아래는 자막이 있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싱크를 넣는가? 싱크를 넣는다는 것은 시작, 끝. 그걸 이렇게 키보드를 탁탁 누르는 거거든요. 싱크한다는 게 타임 코드를 넣는 거예요. 이 아래 타임 코드가 쭉 있잖아요. 1분, 1초, 2초 이렇게 나와 있죠. 3초 이렇게 나와 있죠. 이걸 넣는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. 싱크한 다음에 스타트 리뷰를 눌러요. 거기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가요.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에서 시작을 하는데 방향키를 누르지 말고 이걸 살짝 앞으로 밀어주세요. 그럼 이제 스타트가 된 거예요. 여기에서 윗 방향키를 탁 누르면 이렇게 딱 거기까지 블록이 형성이 돼요. 자막이 자동적으로 붙죠. 그것도 살짝 앞으로 당기면은 시작. 없으나에서 끝. 방향키, 윗방향키를 딱 누르면 돼요. 조정하고요. 여기에서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 시작이거든요.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작아져요. 다시 늘려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살짝 앞으로 당기면 된다는 거예요. 다시 윗방향키를 탁 누르면 이렇게 딱 블록이 그 타임까지 가죠.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스타트 리뷰 있죠? 우측에 스타트 리뷰를 탁 누르고 잘 맞나 안 맞나를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퍼블리싱까지 가면 돼요.